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번 했던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할 부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처는 이제 범할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다고 했어요. 심성이 본래 공하여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모든 법은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으며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부처는 계를 지킬 것도 없고 닦을 선도 없으며, 지을 악도 없고, 정진할 것도 없고, 게으름도 없다. 부처는 조작함이 없는 사람이니, 만약 집착하여 머무는 마음이 있다면, 부처는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말라. 만약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본심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처. 부처가 왜 계를 지킬 것도 없고, 닦을 선도 없고, 제일 악도 없고, 정진도 없고, 게으름도 없느냐. 부처는 이제 어떤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이 깨닫고 나서 부처가 되느냐. 내가 중생이었는데,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내가 부처가 됐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부처가 된다라고 하려면, 부처가 될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처가 될 내가 사라지는 것이지, 이 나라는 개체, 이것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이것을 깨닫고 보면, 부처라고 하려면 부처하는 게 하나도 없고, 이 어떤 몸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 이런 존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닌 것이죠, 진짜 부처는. 그래서 진짜 참부처는 법신불이라고 하죠. 허공법신 말해서 법신불. 법신불은 말 그대로 이 허공성 우주법계 전체가 통으로 하나인 그게 부처예요. 형상 있는 게 부처가 아니다. 몸을 지닌 육신이 부처가 아니다. 그래서 법신이 진짜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단지 화신일 뿐이지 화신 화연한 부처님. 진짜 부처는 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신이라는 이 진짜 부처는 참 부처는 몸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부처가 계를 지킬 게 있겠어요? 지킬 내가 없고 지킬 것이 없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닦을 게 있고 지을 게 있고 갈고 닦을 게 뭐가 있어요? 갈고 닦을 게 있으려면 여기 닦지 못한 내가 있고, 갈고 닦아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야 될 어떤 부처가 있고, 성과, 목표가 있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저것을 이룬다잖아요. 그러면 닦지 않은 내가 있고, 닦은 이후에 부처가 둘로 나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둘로 나눈 것은 법이 아니죠. 이건 진리가 아니고 부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닦을 게 없어요. 지을 악도 없고, 선을 지을 것도 없고 악을 짓지 않을 일도 없어요. 선악이라는 건 둘로 나누는 분별이잖아요. 선악은 중생에게만 있어요. 부처에게는 선악이 없습니다. 선도 부처고 악도 부처예요. 모든 것이 일체의심조라고 이 법에서 드러난 건데 이 부처 하나에서 마음 하나, 법신 하나에서 삼라만상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나쁜 생각도 하고 때로는 좋은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생각이 왔다 가죠. 또 나쁜 생각이 왔다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좋은 생각할 땐 아, 내가 착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쁜 생각이 왔을 땐 내가 성격이 나쁘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막좀 충격받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자기는 이 선이 왔다 가고 악이 왔다 가고 하는 걸 여기서 늘 이렇게 목격하고 있는 변함없는, 움직임이 없는 이것이지, 왔다 가는 선이나 왔다 가는 악이, 인연 따라 그것도 왔다 가는 선이나 악이 어떻게 나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본래 이게 부처 자리에서는, 우리 진리에서는 선이 없습니다. 악도 없습니다. 선악이라는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둘로 나뉘었을 때만 선악이 있는데,
선은 악이 있으므로 선이 있고 선이 있으므로 악이 있거든요. 서로 상대적으로만 있어요. 상대적으로 분별했을 때만. 그러니 선이 없으면 악도 없고 악도 없으면 선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둘이 아니에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는. 그러니까 악이 있어야만 선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만 좋아하잖아요. 악은 싫어하잖아요. 악은 버리고 싶잖아요.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은 응징하고 어떻게든 쓸어버리고 싶잖아요. 착한 사람들끼리만 사는 세계는 얼마나 좋을까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악한 사람을 쓸어버려야 된다는 생각 그거 자체가 연기적인 실상을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스님은 그랬다고 하죠. 내 목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불자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게 내 목적이 아니다.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그게 좋은 일이다. 불교만 있는다고 그게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거든요. 뭐 한때 뭐 유럽 쪽에서 뭐 히틀러며 무슨 다양한 나라들에서 뭐 인종 청소 뭐 이렇게 해서 막 유대인을 학살하거나 뭐 크로아티아 사람들을 막 대량 학살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막 죽고 죽이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하열한 유전자는 다 없애버리고 우등한 유전자만 남게 해야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악은 없애버리고 선만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위험한 발상 아니던가요? 인류 역사를 보면 종교 전쟁이 내 종교는 절대 선이니까 살아남아야 되고 내 종교가 아닌 사람은 절대 악이니까 죽여도 된다. 많이 죽일수록 나는 더 그분의 뜻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해석을 잘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몰랐단 말이에요. 아니 이름에서도 벌써 하나님, 하나의 님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자식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자식이지 어떻게 특별한 내가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고 살려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보내는 그런 편협한 하나님일 수가 없을 건데 사람이 그것을 오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중생들이 분별심으로 원하는 것은 좋은 것은 다 내게로 와라. 나쁜 것은 다 없어져라. 나쁜 것은 다 없애고 좋은 것은 다 드러나게 한다. 이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게 제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거 하려고 했다가 다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했다가 전쟁도 일으키고 무슨 인종 청소를 한다고. 그 사람들은 명분이 나름 있단 말이에요. 옳은 거, 좋은 거를 왜? 그건 서양에서는 이분법이잖아요. 둘로 나누어서 선, 악, 신과 인간, 지옥과 천상 이게 극명히 둘로 나뉜단 말이에요. 극명히 둘로 나누는 사고방식에서는 좋은 건 선택하고 싫은 건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어리석은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별하는 생각이, 둘로 나누는 생각이. 왜 그러냐면 둘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긴 게 없으면 짧은 게 있나요? 큰 게 없으면 작은 게 있나요? 선이 없으면 악이 있나요? 악이 없으면 선이 있나요? 그건 서로 의지해서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덕천과 흑암녀라는 얘기가 불교 경전에 있죠. 공덕천이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막 화사한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 복을 갖다 주는데 잠시 뒤에 흑암녀라는 여인이 또 들어오려고 해서 못 들어오게 했더니 그럴 수가 없다. 공덕천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흑암녀도 함께 있어야 한다. 둘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언니다. 공덕천과 흑암녀는 항상 함께 있단 말이에요. 흑암녀를 죽이면 받아들이지 못 안고 버리려고 하면 공덕천도 같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선만 내가 쥐겠다, 악은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게 언뜻 보기에는 좋은 생각 같지만.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어떤 한 진영에서 우리 진영만이 절대선이야,
절대적으로 옳아라는 생각이 과도하고 이것만이 과도하게 옳다라고 해서 집착하고 저쪽 진영은 다 틀렸어라는 게 과도할 때는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당연히 정치를 하다 보면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정반합으로 좋아지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과도하게 치우치면 문제가 된단 말이죠. 과도하게 치우치면 우리만이 절대 옳다고 생각하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 공부 잘하는 게 맞죠. 근데 공부 잘하는 게 절대 진실인 것처럼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인데도 죽어라고 공부시키면 그 아이가 공부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아무리 옳은 것도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건 반드시 틀린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이게 우리 분별의 구조는 옳은 거, 그런 거 둘로 나눠놓고 옳은 걸 선택하는 것만 관심이 있거든요. 취사, 간택. 옳은 거는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 것. 버릴 사자. 취할 취자.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 그래서 이게 증애심이라고도 그래요. 싫은 건 증오하고 좋은 건 애착하는. 애착해서 갖지 못해 안다라고. 싫은 건 증오해서 막 버리지 못해 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이렇게 중도적인 지혜가 취사간택하지 않는 중도적인 지혜,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그저 있는 그대로 볼 뿐이지 어떤 한쪽을 과도하게 집착해서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거나 이것만은 절대 취해야 된다거나 저건 절대 버려야 된다거나 하는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지혜거든요. 이걸 현실에 적용시키면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면 그게 최악이에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상당히 교만하잖아요. 좋고 나쁜 일이 같이 교차하면서 벌어지는 사람이 균형 잡힌 어떤 성품도 유지하고요. 사람이 겸손하고 하심하게 되고요. 너무 잘 나가기만 하면 자기가 우월감에 빠져서 못 나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속으로 깔보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좋은 일도 일어나야 되고 나쁜 일도 일어나야 돼요. 친구를 사귈 때 반드시 좋은 친구만 사귀는 게 좋잖아요. 당연히 부모님이 봤을 때는 내 자식이 좋은 친구만 사귀었으면 좋겠어. 당연하죠. 그게 좋은 일이죠.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도록 노력하는 건 좋죠. 그런데 그게 너무 과도해져서 나쁜 친구는 1도 사귀면 안 돼. 나쁜 선생님은 절대 만나면 안 돼. 나쁜 친구는 다 사라져버리게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가 된다면 그래서 친구를 보자마자 너 부모님은 뭐하노? 너는 집이 어떠노? 막 물어봐서 아니다 싶으면은 쟨 만나지 마. 만약에 그렇게 될 정도가 된다면 그러진 않겠지만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아이들이 균형 잡히게 크려면 친구들 중에 좋은 친구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세상은. 그리고 그러기만 한다고 반드시 좋진 않아요. 안 좋은 친구도 적절하게 만나면서 거기도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지도 살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 나중에 회사 가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그런 결정적인 위험에 힘든 일에 처했을 때 그런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응해야 될지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안 좋은 사람도 적절하게 만나야 되고요. 좋은 일도 있어야 되지만 안 좋은 일도 있어야 되고요. 건강할 때가 있어야 되지만 적절하게 감기 몸살도 오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난 낮이 좋아 이런다고 낮만 있으면 잠을 안 자면 죽어요. 사람은 밤이 있어야 돼요. 들숨만 좋으면 안 되죠. 날숨도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아름다운 삶이에요. 가장 균형 잡힌 중도적인 삶이에요. 근데 이 생각은 그걸 못마땅해 해요. 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면 항상 좋은 일만, 옳은 일만, 괜찮은 것만, 좋은 사람만, 좋은 직장만, 돈 많은 것만, 부자만, 어느 한 극단만을 원한단 말이에요. 취하고자 하는 것만 갖기를 원하고 버리고자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없애버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는 골고루 양면이 다 필요해요. 들숨과 날숨이 다 필요하듯이 필수적인 요소도 필요한 정도가 아니죠.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밤과 낮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반드시 있어야 되듯이, 들쑥은 날숨이 반드시 필수적이듯이, 선과 옳고 그름, 그게 세상에는 있어야 하니까 있거든요. 있어야 하니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 생각으로 과도하게 분별해서, 어느 한쪽은 있어야 되고 한쪽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에서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선을 취할 것도 없고 악을 버릴 것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계를 지킬 것도 없어요. 계라는 게 따로 없어요. 부처는 정진할 것도 없고 게으름도 없다. 정진할 것도 없고 게으른 것도 없어요. 사람에게 정진이 있고 게으름이 있죠. 이제 이 자기 성품을 딱 어느 날 확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가 이 자리를 확인하고 보니까 참 편안하고 정말 진짜 괴로울 게 없겠구나 싶고 너무 좋은데 약간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왠지 좀 게을러진 것 같대요. 막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영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뭔가 막 박진감 넘치고 막 파이팅 넘치고 막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은 막 이런 것들이 좀 사라져서 때로는 좀 게을러진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런 느낌 들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분별의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게으름은 절대 나쁜 것처럼 분별했단 말이에요. 근면성실한 거는 최고 좋은 것처럼. 그 우리는 잠시도 쉬면 안될 것처럼. 분별은 그걸 자꾸 원하잖아요. 잠시도 쉬면 안 된다. 그러면 너네 세상에서 뒤처진다. 낮에 누워있는다? 낮잠을 잔다? 이거는 좀 치명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앉아서 푹 쉰다? 그거는 되게 삶을 막 대충 사는 사람 같이 느껴지고, 그러다가 뒤처질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이제 일중독이 심하게 오게 되면, 쉬는 게 약간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휴가를 가면서도 이렇게 책을 싸들고 가거나 업무를 싸들고 가거나 노트북을 가져가거나 할 일을 이만큼 싸들고 가서 앞에는 바닷가가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병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앞만 보고 막 달려가는 거에만 익숙해 있는 분별의 구조를 믿어와서 그렇지, 진실은 하되 함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쉬어도 돼요. 아니, 좀 쉬어야 돼요, 사람이. 일만 해서 될게 아니라 쉬어야 되거든요. 쉬면 뒤처진다. 그 생각을 너무 이게 신앙처럼 믿게 되면 설사 그걸 통해서 얻는 건 있겠죠. 인과의 세계니까 이 현실은. 뭐 옛날에 뭐 그러더라고요. 뭐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보면 나는 한몇 년을 한 1, 2년을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안 잤다. 그게 반드시 옳으냐? 그럼 그렇게 한 사람은 무조건 좋은 대학 가느냐?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저도 고3 때는 1년에 한 3시간밖에 안 잤거든요. 저도. 근데도 좋은 대학 못 가더라고요. 근데도 성적이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절친이 있었어요. 얘는 맨날 놀아요.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 친구 머리가 똑똑하니까 저보다 많이 안 하는데도 좋은 대학을 가더라고요. 그게 그땐 억울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준 거야? 나도 쟤처럼 공부 대충 하고 놀아도 그냥 들으면 다 알겠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탁 보면 탁 풀게 해주지. 근데 저마다 다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자기만의 부처 성품을 다 지니고 있어서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부럽다, 이거는. 그 마치 뭐와 같으냐면, 소나무가 참나무를 부러워하고, 곧은 나무가 굽은 나무를 부러워하거나, 아니, 굽은 나무가 곧은 나무를 부러워하거나, 그러잖아요. 산에는 굽은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곧은 나무는 다 잘려가거든요. 왜? 사람의 분별로 봤을 때는 곧은 나무가 좋으니까, 필요성이 있으니까, 다 잘라버려요. 굽은 나무는 어디 갖다 쓸 데도 없으니까 남는단 말이죠. 사람들이 강렬한 장미를 좋아하니까 장미는 관심을 받지만 사람들의 필요에,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못하는 꽃들은, 이 시키면 돈 안 되는 꽃들은 꽃집에 진열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꽃집에 진열된 꽃만 아름다운 거냔 말이죠. 지금 봄에 피는 허리를 굽혀보세요. 봄에 산천으로 나아가서 허리를 저 발 아래까지, 신발 밑에까지 한번 굽혀보세요. 정말 새끼손톱보다 더 애기 새끼손톱보다 더 작은,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저는 이제는 그 한창 땐 제가 꽃들을 너무 좋아해서 막 꽃 이름도 다 외우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다 까먹었는데, 너무 그 아름답고 예쁘고 자망하고 앙증맞은 꽃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색감을 뽐내면서요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처음 발견하고서, 와, 이것은 나만 느끼는 아름다움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때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얘기를 해도 예, 알겠어요. 그러고는 사람들은 꽃집에 꽃을 사러 갈지언정 발 아래 고개를 숙이진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 아름다운 작은 꽃들을요, 아, 평생을 보는 사람만 보겠구나. 멀쩡하게 똑같이 인생을 100년을 사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꽃을 평생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아요. 꽃집에서 꽃은 살지언정. 그러니 그 이름 모를 풀꽃들이 장미를 부러워하는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분별하는 중생들의 견해에서 그런 거잖아요. 어떤 돈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미나 꽃집에 있는 꽃들이 대접을 받는 거지, 오히려 정말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야생화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야생초의 그 아름다움들을 더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 차이거든요. 야생초냐 아니면 화려한 장미냐. 근데 돈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생초는 돈이 안 되고 장미는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사람의 입장이죠. 분별하는 사람의 입장이죠. 진실의 입장에서는 어느 꽃은 별로고 어느 꽃은 대단한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그것대로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모든 것은 저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또 그것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풀꽃들도 있어야 하고, 1년생도 있어야 하고, 연년생도 있어야 하고, 낮은 나무도 있어야 하고, 큰 나무도 있어야 하고, 다 필요해요. 전부 다 필요해요. 전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비교 자체를 안 하죠. 사람만 비교하죠. 사람이 비교할 때도 또 어떻게 비교하냐면, 사람에 따라 똑같이 비교하지 않아요. 자기가 뭘 좋아하냐에 따라서.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약초, 내 몸에 도움되는 걸 찾아 나서겠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 되는 꽃을 찾아 나서겠죠. 자기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화초를 재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런 걸 또 찾아 나설 것이고, 자기 욕구가 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진정한 가치겠어요? 세상 모든 것에는 가치가 없어요. 가치는 사람 머릿속에 있어요. 자기 분별로 세상 모든 것을 가치 매기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만 다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는 머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손발을 잘 쓰고 기술이 있거나 어떤 예술가적 기질이 있거나
혹은 뭐 나무를 잘 만지거나 뚝딱뚝딱거리면서 잘 만들어내는 사람도 필요하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모든 분야에 다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머리 쓰는 것만 위대한가요? 학교 다닐 땐 그래 배웠잖아요. 머리 잘 쓰는 사람이 1등, 나머지는 그 밑이잖아요. 근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보세요. 머리 좋아서 위대한 걸 발명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음식 잘하는 사람 진짜 필수 아니에요? 음식 잘하는 사람 셰프가 필요해요. 음식 할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나요. 옷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나요. 동등하게 모든 것이 다 똑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니까 저는 어릴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잘못된 교육이죠, 어찌 보면. 성적이라는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등수를 매긴다. 그것이 어찌 보면 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전혀 성적 나쁜 것에 대한, 머리 나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니까요? 성적 안 좋은 사람들은. 또 선생님들이 대우가 달라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딱 보면 달라요. 공부 잘하는 사람 좀 못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자유스러운 아이들은, 저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엄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유스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권위에 순응하고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제 어릴 때를 보건대.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군에 따와서, 군법사로 군에 와서였는데, 후배 스님들이 막 10년, 20, 이제 천천히 한참 후배 스님들이 들어오잖아요. 요즘 젊은 후배 스님들은 보니까 정말, 와, 정말 멋있는 거예요. 자유스러워요. 할말다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을 숨소맹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숨 쉬듯이 할말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윗사람이 뭐 잘못했으면, 이걸 말해야 돼, 말아야 돼, 막 한참 고민하고 고민하고, 그래도 예의가 아닌데, 이걸 말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저건 좀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 고민하다가 막한 달, 두 달, 세달 고민하다가 어렵게 어렵게 조심스럽게 막 죄송스럽습니다, 막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막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숨 쉬듯이 너무 당연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아무 고민 없이 할말 있으면 바로 한다는 게 눈앞에서.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건방져 보일 수도 있잖아요. 기존 질서에서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자유로워 보이더라고요. 또 제가 만난 그 후배 스님들은 그랬어요. 할말다 해요. 다 하는데도 이 멋있는 게또 겸손함을 잃지 않으면서 할말다 하는 그것도 기가 막힌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참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와, 확실히 정말, 야,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부모님한테도 할말다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나름 예절도 배우다 보니까, 할 말도 하면서도 또, 탁, 나름의 또 선을 지킬 줄 알고.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야, 한때는, 너무 저렇게 막, 저러면은 사람들이 좀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 나름대로의 또 아름다움이 있고 또 이렇게 좀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 못하는 사람 나름대로의 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대중생활은 잘할 거예요. 과히 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불편하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고 할수 없어요. 어느 게 나쁘다고도 할수 없고 그냥 자기다움일 뿐이지 자신의 인연 따라 자신의 성격이 만들어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누구를 우월하게 느끼거나 나를 열등하게 느끼거나 그 반대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꽃다지는 꽃다지대로 냉이 꽃은 냉이 꽃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저마다 모든 자연의 만물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이듯이 근데 자연은 이미 그러고 있는데 왜 사람은 못 그러냐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만 힘든 거예요. 사람만 괴로움이 있잖아요. 사람은 괴로워요.
하도 생각이 많아서 괴로운 거예요. 분별이 많아서. 그럼 부처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저 고양이, 강아지 이렇게 집에서 키우면 뭐 해요? 하루 종일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자고. 누워 자다가. 아니, 강아지는 그나마 부르면,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기라도 하잖아요. 아니, 고양이 얘네들은 지금 뭔 배짱인지, 지가 오고 싶을 때만 오고, 불러도 오지도 않아요. 왔다 가도 금방 가버리고,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와가지고 막 만져달라고 난리를 치다가도, 내가 원할 땐 정작도 안 오고, 그러면서 맨날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볕 좋은 데 가서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강아지들을 키우면 강아지들도 늘 누워있는 거죠. 그냥 주면 먹고. 그걸 게으르다 그래요, 우리가? 게으르게 사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은 조금 게을러져야 돼요, 이제 좀. 물론 이제 또 이게 세상 사는 데는 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마음이 게으르면, 몸은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좀 쉬게 되면, 몸은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이 쉬고 있을 수 있어요. 몸으로는 다 하는데 마음이 쉬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진짜 좋은 거 할 때, 내가 진짜 신나서 할 때는 아무리 힘든 거래 힘들지 않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젊은 직장인들이 이제 귀농을 하거나, 아니면 귀농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시골 집을 하나를 더 사가지고 어디 뭐 다큐 같은 데 본 적이 있어요. 주중에는 직장 생활하고 주말에는 시골 가서 본인이 매 이틀 동안 일만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럼 남들 생각에는, 야, 주중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토요일 일요일날까지 거기 가가지고 계속 농사짓고 청소하고 풀 뽑고, 네, 그 심지어는 그 나무로 뭘 뚝딱뚝딱 만들고 뭘 자꾸 일을 만들어요. 그러면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힘들게 일을 해야 되나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이제 가가지고 거기 그런 데 가서 일하라 해보세요. 죽고 싶을 거예요. 일주일 5일 동안 죽으라고 일하고 나서 주말에도 가서 몸으로 하는 그 힘든 일을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 막 힘들어 죽을 거예요. 우울증 걸릴 거예요, 아마. 근데 내가 좋아서 그 일을 하면 어때요? 그 더운 무더위에 내가 좋아서 농사를 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무를 잘라서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내가 막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심지어 제가 옛날에 그 이렇게 우리 불교 귀농학교 같은 것도 제가 관심 있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귀농한 사람들 한번 가봤더니만, 심지어는 양을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양을 키워가지고 그 털을 뽑아가지고 직접 뭘, 정말 저 사람은 혼자서 그냥 다 살겠다 싶을 정도로. 그 사람들 괴로워 죽겠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뿌듯하다 그러고, 이러고 나면 정말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산을 싫어했을 때 누가 산에 가자라면 막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 저 산을 가자래지? 어릴 때 왜 어른들은 산을 저렇게 좋아하는 거지? 힘들기만 한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산을 좋아하고 나서는 히말라야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그 비행기 타고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그 무거운 걸 군에서는 이거 행군할 때 이걸 짊어지고 행군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제가 혼자서 그 행군 때보다 더 무거운 걸 짊어지고 혼자 지리산을 정주를 하면서도 너무나 행복했단 말이죠. 전혀 힘들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오히려 그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을 때 할 때는 열심히 하는 건데 실제로는 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위행이에요. 하는데 하는 법 없이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면이 쉬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자기가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쉬고 있으면서도 일할 때가 있거든요. 군에서 한때 군에서 가혹행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이 장병들, 잘못한 사람들을 벌을 줄 수 있을까? 가혹행위 안 하면서 벌을 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때 장병들이 잘못하면 벌칙을 뭘 줬냐 하면, 참선하는 명상하는 벌칙을 준 적이 있었어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게만 시키는 거예요. 그걸 벌칙이라고 어느 날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는 그게 벌칙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그 영창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영창가 있는 사람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영창가 있으면 그 영창에 앉아있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어느 날 여름에 막 바깥에서 장병들이 막 뻘뻘뻘 땀 흘리면서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어떤 친구들은 그 이렇게 풀 깎는 기계를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나절만 그걸 짊어지고 한여름에 풀을 깎으면요, 온몸이 막 풀이 다 묻어가면서 막 녹초가 되거든요. 그 더운 날 막 엄청 더운데 그 뻘뻘뻘뻘 흘리면서 이거 풀을 깎고 있더라고요. 우리 법당이 이제 되게 터가 넓었는데 그쪽에 어제 왔던 친구가, 어제 한나절 와서 깎았던 친구가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한참 깎고 있는 거예요. 그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다가 이제 영창을 가가지고 영창에 있는 장병들 그 이제 교육을 하느라고 갔어요. 그래도 영창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더운 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장병들, 바깥에 장병들은 그 영창을 딱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에어컨이 시원하게 틀어져 있어요. 그 이 친구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앉아서 책 보고. 그냥 분별 없이 보면 그 태양볕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보다 에어컨 시원한 데서 가만히 앉아서 책 보는 게 훨씬 더 편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영창에 있는 친구들은 본인이 더 좋다라겠어요. 나가서 일하고 싶어 하죠. 실제로는 얘네들이 쉬는 건데. 그래서 쉬라고 해도 몸은 쉬고 있는데 몸은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쉬고 쉰 사람은, 진짜 쉴 줄 아는 사람은 몸으로 아무리 힘든 걸 해도 막 30kg, 50kg 짊어지고 히말라야 올라가도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념이, 관념을 조복받으면요, 현실에서 괴로운 일은 없어요. 아무리 괴로운 일을 해도 자기 관념이 괴로울 뿐이지, 마음이 괴로울 뿐이지 현실이 괴롭진 않아요. 심지어 내가 신나서 하는 거는요, 밤을 새도 행복해요. 밤을 새도 괴롭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면서 밤을 새면 정말 괴로워 죽을 것 같죠.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옛날 군 에피소드니까, 군에 있을 때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하면 모든 참모들이 들어가서 밤새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군종 장교로서 이제 밤을 새면서 훈련에 같이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새 훈련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제 군종 상황만 챙기면 되니까 이게 좀 단순하고 심플해요. 그런데 뭐 크게 할 게 없어요. 그럼 주 임무가 뭐냐면 밤새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자리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종을 뺀 나머지 부서는 다들 바쁘잖아요. 막 정신없고 할 일 많고 막 이런데, 이제 우리는 조금 일이 좀 그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한가하죠. 그러니까 밤새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장에는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그냥 훈련과 관련된 것만 해야 돼요. 스마트폰도 다 반납하고 들어와야 되고, 뭐 책도 볼 수 없죠, 당연히.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냥 훈련만 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옆에서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얘기를 그냥 이러고 듣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와, 이걸 또 내가 밤을 새서 또 저 지루한 걸 버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밤새 훈련을 하고 왔는데 막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스트레스 안 받으시죠? 이분 오히려 이제 그 약간 농담 삼아 그러셨겠지만, 목사님은 아 뭐 훈련 한번 하면 뭐 영성 충만입니다 이러시는 거죠. 와,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딱 보니까 성경을 들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상식에서는, 아니 훈련할 때 훈련한 것만 들고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들고 돌아가서 이거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 이제 우리 보통 우리가 훈련 받을 때 들었던 걸로는 일반 군 관련된 교범 아니면 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 들어가시는데 그건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왜 저 생각을 못했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훈련 들어갈 때, 경전을 이제, 조그만 경전을 들고 들어가서 그거를 밤새 읽었어요. 아무도 뭐라고 못 그래요. 아, 이건 나 전 훈련 중인 거예요, 지금. 경전 보는 게. 군중 장교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훈련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왜? 경전과 어록 중에는요, 우리가 안 읽어본 게 많거든요. 안 읽어본 게 많아요. 저도 안 읽어본 게 아직 많아요. 그런데 밤을 새서 읽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밤새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맨날 새로운 경전을 들고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즐겁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몸으로 피곤함을 느끼는 건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는 이 마음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의 마음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저 힘들지가 않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현실에서 아무리 힘든 것도 사실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자기 마음으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과거 안 힘들 때와 비교해서 힘들다고 느끼는 것 뿐이고, 몸으로 아무리 힘든 거 하더라도 몸으로 힘든 일을 하는 걸, 난 몸으로 힘든 일 안 해봤는데 몸으로 힘든 걸 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사람들은 일해서 일을 하다가, 나는 그냥 컴퓨터만 치면 됐었던 일이었는데 갑자기 부서를 바꿔가지고 몸으로 막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 생각 돌이키면 어때요? 아, 내가 너무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어가지고 몸에 병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따로 별도로 시간 내가지고 돈 내가지고 헬스를 다녀야 돼요. 그런데 아, 몸으로 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헬스를 따로 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좋은 일이죠. 저희 이제 약간 군종 장교들이 이제 좀 그 군에 있는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이 이게 자꾸 이게 좀 열애가 많아요. 뭘 해도 열애를 많이 시켜줘요. 군종 장교분들은 나름 또 바쁘시고 뭐 이래 하니까 그분들까지는 부르지 마라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부대에서 이렇게 뭐 행군하거나 뭐 이렇게 아침마다 구보하고 그래도 우리는 좀 열애를 많이 시켜주죠, 보통은. 근데 이제 지휘관에 따라서 군종 장교도 열애 없다, 무조건 다 참석 이러는 분들도 이제 계셔요. 그러면 우리 맨날 열애만 받다가 오라려면 처음에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왜 우리는 자꾸 열애 안 지키고 우리도 똑같이 하라느냐 이렇게 마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한 생각 탁 돌이키니까, 와, 잘 됐다. 제가 처음에 훈련 받을 때 매일 같이 뛰니까 이게 처음에는 3km 뛰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막 10km 뛰는데도 전혀 힘든 걸 모르겠어요. 꼭 한창 뛸 때는 제가 어땠냐면요, 빠르게만 안 뛰면 야, 이렇게 하루 종일도 뛰겠는데 싶을 정도로 체력이 좋았어요. 제가 히말라야를 올라갔다 오고, 에베레스트 올라갔다 오고, 안나푸르나 올라갔다 오고, 한 달 만에 그 두 군데를 다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미얀마를 갔거든요. 미얀마에 있는 산들을 많이 올랐는데 저는 산을 굳이 오르고 싶진 않았어요. 힘든데 저걸 뭐하러 오르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르다가 힘들면 내려오지 뭐 하는 마음으로, 너무 산 꼭대기까지 계단만 있는 이런 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저 힘든 데를 저걸 어떻게 올라가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히말라야를 갔다 와가지고 그냥 가다가 힘들면 그만 가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다니다가 너무 힘들었었던 때라, 저녁 때 올라가기가 막 지쳐있는 때였는데 올라가는데요, 정말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아무리 올라도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아무리 올라도 이게 뭐지? 평지를 걷는 것 같은 거예요.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 되게 신기하대요. 그 정상까지 전혀 힘들지 않고 올라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오르는 것도 안 힘들 때가 있어요. 구보하는 게 오히려 더 기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힘든 일 하는 게 기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한 생각 차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주머님들이
호텔 청소하는 청소부 아주머님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청소를 하다가 청소하니까 막 더 힘들다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다가 교수님을 초빙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청소하는 게 청소포 가는데 몇 칼로리가 소모되고 드르륵 하는데 몇 칼로리 소모되고 닦는 데는 몇 칼로리가 소모되고 그게 운동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이것을 좀 더 열심히 이렇게 해서 땀을 얼만큼 흘리고 하면 이거는 어떤 정도의 헬스장을 다니면서 뭐 어느 정도 하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운동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당뇨병 걸릴 확률, 뭐 온갖 병에서 자유로워질 확률이 어떻다 하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래서 노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일을 하는 게 훨씬 몸과 건강에 마음에 좋다 하는 얘기를 과학적으로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설명 안 한 그룹과 설명한 그룹을 봤더니 설명한 그룹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더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몸이 더 건강해지더라. 저게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대부분의 병은 거의 마음의 병이고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전부 다 마음의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다못해 요즘에 옛날 뭐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내지는 막 정글 가서 이렇게 체험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글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는 제대로 옷도 못 입고 제대로 막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냥 흙바다 위에서 그냥 자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나마 풀 같은 거라도 이렇게 잘 깔아 놓을 수 있고 나무로 이렇게 대충대충 이렇게 얼기설기 벌레라도 좀 들어올 수 있게 대충이라도 뭐 만들어 놓고 대충 자면 거기서 나무 이렇게 깔아 놓고 풀 이렇게 해 놓고 자면 편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고 막 되게 신나하잖아요. 되게 뿌듯해 하잖아요. 그런데 딱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20평대 아파트에 살면서 나는 아 20평대 너무 좁아. 30평, 40평대 이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풀떼기만 깔아놓고도 좋아해놓고 그 옛날 원시인들이 지금 여러분 어디에요? 저기 지금 전쟁 나는 그런 곳을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를 오래 살다 보니까 전쟁은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알 수 없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저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상상만 해도 이 서울이 서울에 있는 큰 빌딩이 전부 다 막 폭격을 맞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벌어가지고 벌어놓은 아파트가 폭격 맞아서 끝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전시가 되면 그거 뭐 보험 들어서 괜찮아 보험이 보험회사도 다 망하지 않겠어요? 뭐 끝나는 거죠 뭐 그냥 평생 벌어놓은 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인생이? 그러고도 그게 문제가 아니죠. 막 죽어나가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한다면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그런 충격적인 인생을 살던 옛날에 그 이렇게 막 정말 아까 말한 인종청소년 막 이런 거 한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이던 멀쩡히 잘 살던 사람들이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막 죽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작스럽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렇게 충격적인 괴로움 속에서도 사람들은 버티며 살거든요. 거기서 또 행복을 느끼며 살아요. 옛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3일에 한 번 거의 썩은 빵 같은 걸 주다가 이틀에 한 번 나오면 그 딱딱해서 못 먹을 만한 빵인데도 그렇게 기뻤다는 거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햇살이 따뜻한데 그 척박한 환경에서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데 그걸 바라보고서 그렇게 감동스럽더래요. 그 충격적인 괴로움 속에서도 여기 피가 나면은 빨간 약 안 바르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이런 상황에도 그런 약을 바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도지고 막 이게 막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일을 시킨대요. 이렇게 완전 시궁창 같은 엄청 더러운 오염된 물에다가 손을 넣고 거기서 뭘 시킨대요. 근데 그걸 안 한다라면 그냥 바로 쏴 죽이거나 가스실에 끌려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손가락에 잘린 이 손을 가지고 그런 더러운 데 닿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도지지도 않는데요. 죽지도 않는데요. 안 죽으려고 하면. 그 우리는 이게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고 잘 살던 시대를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역사를 통해서 배우나 봐요. 저도 역사를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 정말 역사 시대의 한 장면 한 장면들을 떠올리면 정말 충격적이었겠구나. 옛날에 뭐 흑인들만 노예가 아니에요. 백인들도 지네들끼리 노예를 막 시키잖아요. 근데 노예가 뭐냐면요. 전쟁에서 지면 그냥 그 나라 사람이 다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끌려가는데 막 팔잖아요. 그럼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 다 노예로 끌려가면 아빠는 저기 팔려가고 엄마는 저기 팔려가고 딸은 여기 팔려가고 아들은 어디 팔려가는데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화기가 있어요. 뭐 어디가 있어요. 전 세계 이 세상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아들이, 딸이. 어떤 수모와 괴로움을 당하고 언제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의 시대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처럼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기만 해도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내가 돈 없어도 좋다. 집 없어도 좋다. 그냥 가족이 모여서 평화롭게 살 수만 있으면 시골에다가 온막을 지고 살아도 좋지 않을까?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가족을 다시 모이게 하면 또 다음을 원하고 또 다음을 원하다가 한국에 와서 25평 아파트에 살면 35평을 원하고 45평을 원하고 더 비싼 지역을 원하고 그럴 거란 말이죠. 한도 끝도 없이 영원히 그 욕심은 끝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족하기로 따지면 그런 최악의 시대에 살아도 아무것도 못 먹고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피죽밖에 못 먹고 살아도 가족이 모여만 있으면 행복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 괴로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자기 분별에서, 생각에서, 비교해서 자기 생각이 만드는 괴로움이 전부 다 몸이 괴롭다고 실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몸이 괴로워도 행복한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몸은 죽더라고 힘든데 그러니까 몸이 괴로워서 죽겠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걸 못 받아들여서 괴로운 거예요. 내 동기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나는 진급도 못해가지고 나는 안 좋은데 약간 외곽에 가가지고 심지어 아주 그 좀 안 좋은 일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막 괴로운 거예요. 막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근데 그 마음만 없으면 어때요?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왜냐면 어차피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안 그래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이미 그렇게 됐다면 몸 망구고 마음 망치면서 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엄청난 울분을 금치 못하면서 나는 이런 일밖에 못하면서 막 비참하다는 생각을 안고 살아갈 필요가 있냔 말이죠. 이게 비참하지만 이게 생각이 비참한 거지 진짜 비참한 거냔 말이에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와 월급도 받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아, 월급도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는. 노숙자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 정도 월급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 행복한 거죠. 근데 그 비교가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자기를. 근데 이거 우리가 괴롭다라는 건 전부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 탁 마음만 돌이킬 수 있으면 곧장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괴로움들은 전부 다 이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이것만 탁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 괴로움이 없는 것을 공연히 내가 만든 괴로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스스로 보면. 분별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뭐. 눈앞에 살면 되는데 뭐하러 옛날, 과거, 저 사람 그것들과 비교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만족스럽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내 자존심 뭐 이런 거 자존심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자존심 내 저놈한테는 이겨야 돼. 그거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정도만 즐겨야 되는 게 어디 있어? 나는 나지 그냥. 참 고맙고 감사한 거 아닌가요?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고 감사한 시대에, 눈물 나도록 감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어떤 역사를 다시금 나이 들어서 다시금 되짚어 보면서 아 옛날에는 전혀 보이지 않든 깨닫지 못하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되거든요. 사람들의 인류의 어리석음 같은 것들도 보게 되고 이런 정말 인류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나는 게 어떤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고 이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는 조작함이 없는 사람이니 조작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부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작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조작함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일도 하지 말고 열심히 살지도 말란 얘기인가요? 조작하되 조작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하되 함이 없이 한다. 보되 봄이 없이 본다. 듣되 들음 없이 듣는다. 열심히 사는데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거나 반드시 저래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 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도한 집착이 없으면 조작함이 없어져요. 아까 말한 저처럼 야, 네 히말라야 힘들게 갔다 오면은 돈 얼마 줄게.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 되게 스트레스 받겠죠. 근데 본인이 좋아서 가면 내돈 내가지고 내 비행기 값 내가지고 가도 즐겁단 말이에요. 그 조작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 좋아서 하면 조작함이 없다니까요. 시골가 사는 분들이 시골의 생활에 너무 아름다움을 즐기는 사람은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작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죠. 석가모니 부처님만 해도 평생을 전법을 하러 끊임없이 걸어 다녔거든요.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전 세계 인류 역사 속에 부처님처럼 많이 걸어 다닌 사람들이 잘 없을걸요? 인도 그 넓은 땅 16개국을 다 거의 대부분 다니셨거든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마가다 국가, 코살라 국의 거리를 제가 가보니까 이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걸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걸으셨어요. 그 걸어서 그 많은 시간을 다니면서 그 무더운 인도라는 땅에서 음식도 제대로 탁발에 의지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다니셨겠어요. 제가 아는 이제 저희 이제 은사하셨던 옛날 대학 다닐 때 이제 노스님이신데 그 스님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원시 불교를 전공하는 스님이셨는데 그분은 부처님께서 걸어서 그렇게 많이 다니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하셔서 나는 언제 은퇴를 하게 되면 꼭 한번 인도 부처님이 직접 가셨던 곳을 한번 부처님처럼 한번 걸어 다녀보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러더니만 당신 정년 퇴직할 때 안 되셨는데도 후배 스님들한테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고 미리 퇴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 작은 암자에 가서 이렇게 몇 년 사시더니 하나하나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인도에 가셔가지고요. 그 부처님 걸으신 곳을 터벅터벅 걸으면서 이렇게 글도 쓰시고 저녁 때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글도 쓰시고 이러시면서 다니셨더라고요.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포교와 전법을 하셨지만 부처님은 해도 한 바가 없는 거예요. 조작함이 없단 말이죠. 만약 집착하여 머무는 마음이 있다면 부처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집착하여 머무는 마음이 있다면, 집착하게 되면 거기 머물고 싶단 말이에요. 집착한다는 자체가 마음이 집착하는 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지만 않으면 부처예요. 집착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불교에서 방아착이라는 화두가 있죠. 방아착. 집착을 내려놓아라. 네가 쥐고 있는 걸 다 내려놓아라. 쥐고 있는 것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쥐고 있는 게 없는데. 할 일이 없어요. 일을 다해 마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할 건 다 하면서 할 일을 마쳤어요. 미래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없어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난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할 뿐
그럼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한밥 없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집착이 없어요. 이게 정말 안심할 일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러세요. 그래도 내가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되고, 가족들을 또 외교 살림 어느 정도 벌어야 되고, 그게 벌어지지 못하면 미래가 두렵고, 그것도 생각이에요. 그거는 내가 집착한다고 더 잘 되고, 집착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각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돈이 더 잘 벌려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힘을 적게 쓰면서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으면서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일할 필요가 있어요?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으면서 가볍게 일하면서 충분히 돈을 벌수 있는데, 뭐하러 거기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느냐 말이죠. 그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집착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습니까? 자식에 대한 집착, 가족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어떤 차에 대한 집착, 집에 대한 집착, 그것도 집착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집착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것 또한 집착이에요. 과도해지면. 그왜 집착이라고 하냐면요, 이를테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좋은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자식의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기 때문에 나라도 돈이 있어야, 자식이 만에 하나 망했으면 내가 보태줘야죠.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식이 결혼할 때 아파트 하나 해줘야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집착이 돼요. 그런데 진실은 뭐냐면, 얘가 결혼할 때 아파트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근데 내가 해줘야지 하고 한 생각 딱 일으키면, 그때부터 이제 일이 바빠져요. 일이 많아져요. 근데 그게 그 아이에게 진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알수 없어요. 저한테서 상담했던 어떤 보살님께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오히려 딸들은 열심히 살고 자기 집도 있고 착하게 열심히 산대요. 근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오냐오냐고 키워서 그런지 애가 너무 철이 없고, 돈도 제대로 안 벌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막 그런대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또 뭘 하다가 하나 망해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또 돈도 대주고 하다가, 너무 아이가 너무 막잘안 되니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너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몰래 불러가지고 이 아이한테 한 몇천만 원을 줬대요. 이걸 가지고 네 그렇게 인생 우울하게 살지 말고 이거 가지고 좀 재밌게 살아라. 그리고 네가 할수 있는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좀 해라 해서 꽤큰 돈을 턱 줬더라고요. 그 아들 뭐한줄 아세요? 그 아들이 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들은 공돈 생겼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정말 열심히, 내가 어렵게 어렵게 번 돈이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기 안 당하면서 열심히 어떻게 해야 내가 일을 시작하거나 뭔가를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게 아니고, 아, 공돈 생겼으니까 없는 셈 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투자도 막 주식 같은 것도 막 넣고, 뭐 코인도 막 사고, 뭐또뭐 했다르더라. 뭐 약간,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막 쓰니까, 없는 돈이니까 날려도 돼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막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철저히 해서 뭐 그런 거한 것도 아니겠죠 아마도. 그래가지고요,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날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맞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해줬는데, 자식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피폐해질 수도 있어요. 더 안일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젊은 친구들이 정말 자기가 열심히 벌고 애써서 아끼고 절약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조금씩 모아가지고 집도 조금씩 늘려나가고, 빌라에, 지하방에, 단칸방에 살다가 조금씩 늘려나가고, 아, 이런 삶의 어떤 즐거움, 재미가 또 있을 텐데, 오히려, 아, 부모님이 우리는 뭐, 몇억 짜리 아파트를 해줬다는데, 너희는 안 해줬냐, 뭐. 그래 되면 어떡하겠어? 결혼할 정년기 오는 젊은 친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네는 집에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결혼해서 평생 함께 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너 부모님이 돈 해주냐? 우린 얼마 해준다는데? 집 하나 사준다는데 너도 사주냐? 우리 레벨이 안 맞아, 안 되겠다. 그걸 이렇게 대놓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마음도 없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런 게 있으면, 저 사람도 뭔가 좀 나만큼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순수함이 떨어져요. 아, 물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면 그러면 좋죠. 그럴 수 있으면 그러면 좋다. 그럴 수 있고 자식도 아 이럴만한 애가 아니다 하면은 그걸 가지고 더 잘 될 수도 있죠. 또 그걸 가지고 또 본인도 풍요롭게 다른 사람도 돕고 자기도 열심히 살고 하면서 일도 확장하면 더 잘 될 수도 있죠. 그런 걸 제가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한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이거 안 하면은 내가 큰일 나는데 이거 안 해주면 내가 정말 애가 얼마나 힘들어질까? 애가 비참해질 텐데 이것 때문에 결혼도 제대로 못할 텐데 결혼할 사람한테 차일 텐데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거는 집착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데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괜찮은데 도저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그 생각에 집착하면 나도 괴롭고 또 그 결과가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지 무조건 제가 그런 게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라는 생각, 그 생각만 없으면 우리는 자유롭죠. 그걸 안 해서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집착이 나와요. 모를 뿐이라는 지혜를 알 때 저절로 무집착하게 돼요. 옛날에는 자식에게 이만큼 물려주지 않으면 그 자식이 되게 불행할 것 같은 생각을 믿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해줘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벌어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그러나 하다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하고 좀 쿨한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 오히려 일도 더 잘 되고 오히려 돈도 더 잘 모여지고 복이 있으면 인연이 되면 그래서 물려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물려주면 되는 것이고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면 아, 안 물려주는 게 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거니까 현실이 이런 진실로 드러났겠지. 그럼 이것이 진실일 거야. 왜? 현실이 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 열심히 살지만 안 돼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이런 분도 계셨어요. 자식이 딸인데 해외여행을 가겠다는데요. 그래서 스님, 이게 상식적인 부모라면 이걸 말리는 게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하고 노보사님이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학생인 딸이 혼자 배낭여행을 해외로 간다고 옛날에 했다는 거죠. 그럼 너무 막 거품을 타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그럴 수 있냐면서 막 내가 이상한 거냐고 그러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스님, 부사님, 근데 그거 왜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외국 가서 뭐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 특히나 얘가 보니까 뭐 인도니 아프리카 이런 데도 간대는데 그런데 갔다가 막 그냥 잘못되는 사건 사고들도 얘기도 많고 큰일 날 수도 있는데 또 이상한 사람들이 여자 혼자 왔다리면 얼굴도 이쁜 애인데 뭐 이상한 사람도 와가지고 막 괜히 뭐 그러지 않겠느냐 막 온갖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죽는 사람도 있다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게 뭐겠어요? 그게 본인들은 내가 옳은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집착, 부사님 그건 제가 봤을 때 집착인데요? 이러면은 인정 안 해요. 인정 절대 안 해요. 이건 집착이 아니에요. 자식을 위한 당연한 사랑이죠. 누구나 하신 당연한 기본 상식이지 이건 집착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왜 집착이냐고 하느냐 하면 어디까지 내려놔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요. 자식이 모든 사람 살다가, 아, 이거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자기가 죽을 인연이 되면 여기서도 죽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과 비슷하냐면, 그게 걱정되면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다는 뉴스를 보고 나면 절대 자식을 비행기를 못하게 해야 된다. 자동차 사고 나서 죽는 걸 보고 보면 절대 자동차, 니는 운전면허 따지 마라. 자동차는 타지도 마라라고
하는 말과 뭐가 다르겠어요? 해외여행을 여자 혼자 간다고 무조건 위험하다? 그 생각을 과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는 괜찮죠. 그래가지고 아이가, 아,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아, 그러네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 해서 본인도 이렇게 수긍한다면 괜찮죠. 근데 나는 죽어도 가야 되겠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한 번은 반대하고, 두 번은 반대하고, 한세 번은 반대했는데도 죽어도 가고 싶다고 한다면, 아이, 어지간히 가고 싶고, 어지간히 진연이니까 가겠다, 이럴 거 아닐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래, 내가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나 보다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끝끝내 내 생각을 집착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이게 죽는 게, 외국 가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일은 그런 일로 죽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뭐,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어쩌지 막 걱정되잖아요. 코로나가 여러분을 죽일 수 없어요. 뭐가 나를 죽이고 살릴까요? 내 업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특정한 하나의 원인이 나를 죽이거나 살릴 수 없습니다. 온 우주 법계가 내 업이 동의해야 돼요. 진실이 동의해야지만 가능해요, 모든 일은. 그래서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이 빗발쳐도 살아요. 총알이 몇 개가 뚫고 지나가도 살아요. 죽을 사람은 가만히 있다 평화로운 오후에 길을 걷다가 죽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뭐랄까, 받아들이면 과도한 집착이 없겠죠, 뭘 하더라도. 그냥 믿어주겠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서울 부산을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좋을 텐데 왜 자꾸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안 좋은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교통사고 날 확률이 되게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리고 또 스님이 혹시나 운전을 한 번씩 하실 텐데 또 운전하는 것도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안 좋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아이 저기 큰 이게 저 이게 용달차 모시는 분들이시나 아니면 대형차 가지고 이게 물류 이동 유통 이런 거 하는 분들은 그게 일이신 분들도 많잖아요. 평생을 그 운전만 하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도 뭐 그냥 다 그런가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과도한 근심 걱정이 우리는 많단 말이에요. 뭐 이거 하면은 내가 어디가 안 좋지 않을까요? 이거 하면 어디가 안 좋지 않을까? 이거 하면 내가 뭐 고혈압 당뇨가 걸리지 않을까요? 뭐 뭐는 어디 안 좋고 뭐는 어디 안 좋고, 뭐 너무 건강 염려증이 과해지는 것도 안 좋아요. 적당히 있는 건 괜찮은데 너무 과해지면 그건 오히려 자기를 더 죽여요. 아니 건강 염려증에 막 치를 떨듯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나는 병나면 안 된다는데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으면 안 된다는데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병 날 수도 있고, 인연이 허락하면 병 날 수도 있고, 인연이 허락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무집착이 돼요. 아니 살다가 최선을 다 열심히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죽어야죠. 그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괴로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부모의 자식이 아니다, 업의 자식이다, 업의 상속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한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리 뒷바라지 한다고 자식이, 예를 들어 공부가 성적이 안 좋을 자식이 좋아지거나, 안 아플 자식이 아프고 뭐 아플 자식이 안 아파지거나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완벽하게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을 내 식대로 통제하려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괴롭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내려놓고 나면 그게 이제 생사를 놔버린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면 이게 진짜 방아차게 돼가지고 삶이 가벼워져요. 자식이 뭐래도 믿어줘요. 나도 뭐든지 자유롭게 해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해요. 생각이 많으면 못하거든요.
어떤 노 부부는 당신들은 배낭여행을 가고 싶대, 해외를. 배낭여행을 젊었을 때 못해본 걸 하고 싶어 가고 싶대요. 근데 여태까지 못 갔대요. 50대 때부터 가고 싶었는데 지금 70대 되셨는데 못 갔대요, 여태까지. 그리고 이제는 끝난 것 같대요. 생각이잖아요, 생각. 근데 어떤 분들은 자유롭게 떠나세요. 아니, 노부부가 그렇게 가다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요? 생각이 만드는 괴로움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다 생각이 만드는 괴로움 때문에 저지르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 20대 때그 어느 절에 가서 갔더니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질러라. 분별이 가로막겠지만 그래도 저질러 봐라. 누군가에 피해 주지 않는 거라면 뭔가 가슴 뛰게 내가 뭘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이거 하면 안 되겠지 싶은 마음 때문에 못 저지르는 게 있을 필요는 없다. 젊었을 때 저질러 보는 게 좋지 않냐. 생각 때문에 못 저질러진 말아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저질러 봐라. 그러면서 저질러라. 표현이 성불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가로막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표현이 성불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그냥 멋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와, 그렇지. 생각 때문에 내가 해보지 못한 게 얼마나 많았어. 그 다음 주에 우리 동아리에 있던 불교 학생에 있던 친구 여자아이 하나는 삭발을 하고 나타났어요. 뭐지? 그랬더니 자기는 출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삭발한 머리가 안 예쁠 것 같아서 출가를 못 하겠었다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생각 때문에 가로막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생각이 나에게 갖춰지는 무한 가능성을 탁 가로막는 거예요. 그걸 그냥 탁 저질렀으면 놀라운 기회가 생기는 일을 생각 때문에 탁탁 가로막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있을 때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죠. 부처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말라. 부처는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가 뭐가 부처죠? 부처는 중생을 상대해서 이름 지은 거예요.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으니까 중생이 있을 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어느 날 문득 괴롭다 라고 생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분별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 몸이 나다라고 여기면서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더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괴로움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없애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괴로움을 없앤 사람을 부처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괴로움 없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근데 본래 괴로움이 없었으면, 괴로운 사람이 본래 없다면 그냥 괴로움 없이 그냥 다살 뿐이에요, 그냥. 괴로움 없이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 부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괴로운 자가 만들어지니까, 중생이라는 괴로운 사람이 생겨나 보니까 그걸 상대로 부처라는 거를 이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에게만 부처가 있습니다. 부처에겐 부처가 없어요. 부처는 자기를 부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생만 부처 되려고 길을 쓰지, 부처는 부처 되려고 길을 쓰지 않아요. 부처 된걸 가지고 우월감 느끼지 않아요. 부처에게는 전부 다100%다 부처예요. 완벽하게 다 부처예요. 우월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스승은 다 사이비 가짜다라고 하는 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라는 것도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괴로움이 있으니까 괴로움은 소멸이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자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야? 이러면, 아, 전 건강한 사람인데요? 맨날 건강을 막 어필하며 사나요? 그냥 건강하게 살 뿐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건강하게 살 뿐이에요. 근데 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가 있다. 그럼 그 사람 지상 최대 목표는 건강하게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건강해지고 나면 처음에는 신나겠죠.
그러니까 부처가 되고 나면 처음에는 뭐 환희심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냥 부처로 사는 거예요, 평범하게, 평상심으로. 병난 사람이 처음에 병 났을 때만 기쁘지. 시간 지나고 나면 그냥 병난 사람으로 평범하게 살듯이. 병난 사람에게는 병난 사람이라는 그런 수식이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거기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병난 사람에게 약을 줘서 병을 낫게 해주는 것뿐이에요. 병 낫고 나면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거지. 거기는 따로 병난자라는 어떤 상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처는 부처가 아니에요. 이름을 부처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견해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부처를 생각, 표상, 이 언어, 이런 걸 가지고 부처를 그려낼 수가 없어요. 부처는 언어로 담기지 않아요. 분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가 뭐지? 이게 부처기 때문에. 부처가 뭐지 하는 그 대상, 뭐라는 그 대상을 잡을 수 없어요. 잡고자 하는 이놈이 부처기 때문에. 눈이 눈을 볼수 없듯이. 만약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본심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사실을 모르면 본심을 깨달을 수 없다. 만약 성품을 보지 못했으면서 언제나 조작함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큰 죄인이며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는 무기공에 빠져서 캄캄한 것이 마치 취한 사람 같아서 좋고 나쁨을 분간조차 못한다. 만약 조작함이 없는 법을 닦으려 한다면 먼저 견성한 뒤에야 반연하는 모든 생각이 쉬워지는 것이니 견성하지 못하고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자기가 진짜 이 성품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아 나는 언제나 조작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 실제 자기 삶이 그렇지 못하면서 그렇다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정직하게. 자기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제 경험으로서는 나는 완전해 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어요.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미진함에 대해서 미진함이 없어야 돼 하는 생각이 한동안 있는 사람은 있는데 미진함이 없어야 돼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탁 나져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미진함이 있어서는 안 돼라는 그 생각, 아, 그 생각이 망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놓여지면 훨씬 자유로워지는 뭐 이런 측면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처다 완전 자신만만하다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부처님께서도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랬잖아요. 부처가 되는 것과 깨닫는 것과 깨달음을 스스로 확증해서 나는 부처님이 하셨듯이 이 세상에 나를 넘는 사람은 어디도 없다. 나는 더 이상 스승이 없고 나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고 닦을 게 없다.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라고 확증해서 자기 스스로 딱 선언하는 그런 분은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부처님이 상수제자라고 하는 가섭존자. 사리불 목건년 죽고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사리불이 최고 상수제자였잖아요. 사리불 가섭 수많은 10대 제자들한테 부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아라한과라고 해도 부처의 지혜에 비하면 너희들 아직 한참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다. 아직 멀었다. 너희들은 부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주 갓난 애기 정도밖에 되지 못했다. 그런 마음으로 정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가섭존자만큼 공부된 사람이 있겠어요? 가섭존자도 여전히 아직 부처님처럼 그렇게 딱 선언하지는 입장이 못 되는 마당인데 그렇게 할수 있겠냐 말이죠. 제가 때로는 설법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도록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확신 이렇게 말씀드리는 대목에서 조수님은 저렇게 되니까 저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죠.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어찌 보면 또 다행스레 저는 이렇게 설법을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설법하는 걸 통해서 제 공부에 훨씬 더큰 경책을 받고 물론 스승이 없는 것은 아니나
오히려 스승보다도 이렇게 도반들, 이렇게 우리 공부를 함께 하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는 더 큰 어떤 경책도 있었고, 제가 더 정진하게 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 법문을, 제가 법문할 만한 주제가 돼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부족하지만, 아,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한다기보다는 이런 사람도 있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불교계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생각은 젊은 스님들이 나와서 법문하는 건 아니다. 왜? 공부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늙음악히 이제 공부가 완성된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딴 하고 나타나는 도인, 그게 진짜다라는 어떤 우리 불교계 편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교계 안에 젊었을 때 30대, 40대 때요, 정말 훌륭했던 스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지금도 많고. 근데 이분들이 내가 이제 공부를, 법을 펴도 되겠다 싶을 때쯤 되면은 60, 70이 되시거나 열반하시기 직전까지 내가 이제는 법을 펴도 되겠다 할 만한 자신감이 만만해지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불교는 거기서 대가 끝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늙음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뒤늦게 이제, 뒤늦게 나올 때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자신감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안 하면 어떡하겠나 하는 거에 떠밀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스님들께서도 항상 그러셔요. 주로 법문설 하시는 큰 스님들도 그러셔요. 당신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나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러면서 설법하시거든요. 본인이 안단 말이죠. 그러면 아직 미진한 사람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한다면 공부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완전히 공, 그러니까 불교계 딱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행자 때, 사미 때, 한 5년 정도는, 이거는 뭐 그냥 공식이죠. 절대 못 나온다. 이게 공식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 5년만 딱 지나도 막 포교도 같이 하면서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제 젊은 스님들은 어린이 포교, 중고등부 포교 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포교하는 것도 배워가는 거죠. 그게 좋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걸 통해 자기 공부가 되더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신도님들이 공부가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스님들과 탁마하는 것 못지않게 신도님들과 탁마하는 것도 놀라운 공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에게 큰 공부가 돼요. 법문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걸 아니까 재공부하려고 저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여간 뭐랄까 이렇게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 중에요 꼭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성품을 딱 확인했어요. 뭔가 체험에 한번 싹 왔어요. 턱 밑에 한번 쑥 빠진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자신 만만해지거나 막 시원해지거나 너무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작용이라는지 아세요? 거의 다 그래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겠어요. 이걸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이걸 누군가한테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괜히 말했다가 더 내가 불편해질 것 같고 막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말하고 싶어 죽겠는 마음이 오래 간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깨달은 내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깨달았다는 거 여기니까 내가 남들에게 말해가지고 내가 도인이라는 뭔가 한번 티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스승들은, 스님들은 항상 뭐라 그래요? 침묵하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건팬 말이에요. 너 한 6개월 동안 묵어내라, 한 1년 동안 묵어내라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 딱 쉴 때까지 그 공부를 도와주려고. 그럼 공부 된 사람이 묵어날 수 있어요, 사실은. 물론 뭐 안 한 사람도 그래 공부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이 자기를 내세우는 이게 내가 도인이라는 내가 도를 잡았다라는 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공부가 부족한 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이렇게 부족하다는 마음, 하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무기공에 빠져서 캄캄한 것이 마치 취한 사람 같아서 좋고 나쁨을 분간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공하다라는 단편적인
색 즉시 공, 아, 색이 공하구나, 여기까지는 딱 확인했단 말이에요. 공하다는 데 알았는데, 공에 빠져가지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공 즉시 색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경, 무기공에 빠진다 그래요. 치우친 공에 빠져가지고 살아나지 못해요, 다시. 만약 조작함이 없는 법을 닦으려고 한다면, 먼저 견상해야 돼요. 자기 성품 먼저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러고 나야 이제 그다음부터 하대함이 없이 하는, 조각함이 없는, 조작함이 없는 이 공부를 수월하게 해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견성한 뒤에야 반연하는 모든 생각이 쉬워지는 것이니, 견성하지 못하고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급하게 내가 누군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이 공정영지심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먼저 한번 어떻게든, 그래서 옛날부터 이랬어요. 세게 통밑이 쑥 빠지는 체험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바늘구멍만큼이라도 좋으니, 한 번이라도 좋으니 이 자리를 한 번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의지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겠어요? 그냥 쑥 내려가는 막 그 체험만 체험이 아니라 미세하게 오는 체험 같은데, 이게 체험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기도 뭐하고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깨달았다 이런 상을 안 내요. 아닌 것 같으니까, 미진한 것 같으니까, 뭔가 센 체험이 없으니까 입이 근질해지지가 않아요. 겸손하게 그냥 묵묵히 공부해요.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체험은 오는 게 달라요. 근데 놀라운 점은 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너무 체험에 대한 환상이 있으니까 그 환상을 조금은 깨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세고 강렬한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기도, 수행, 명상, 참선만 해도 온갖 체험들이 막 강렬하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온갖 다양한 체험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근데 체험 하나도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살다가 몸에 어떤 병이 있었거나, 몸에 어떤 균형이 맞지 않은 어떤 아픈 병이 있었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문제나 깊은 우울증이나 그런 병이 있었거나 이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랬던 사람일 경우에 체험이 많이 오기도 해요. 그게 그 체험이라는 게 그런 어떤 아팠을 때의 그 상처,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재조율되는 과정이랄까, 그런 곳에서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그 무슨 병을 낳고 명현반응 비슷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종의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강렬한 체험들이 자주 동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 사람은 엄청나게 도인 기질이 있나 보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부러워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무견히 찐득하니 막 요사스런 체험 없이도, 떨림 없이도 그냥 묵묵히 공부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막 본문을 듣다가도, 또는 어떤 특정한 구절을 보다가도, 혹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도 뭐 어떨 땐 막 진짜 막 몸이 흔들리는 것 같고 막 떨리고 뭔가 막 찌릿찌릿하고 이런 것들이 막 자주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는 뭐 건강한 사람들 중에도 그럴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게 아닌 막 또 놀라운 또 다양한 체험들이 막 동반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의 업에 따라 달라요. 살아온 삶의 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큰 환상, 이런 것들은 굳이 가질 필요는 없다. 제일 중요한 건 이 공부는 누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 체험 세게 온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아니라, 수행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진바람일, 끝끝내 해 마치겠다 하고, 더뎌 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거북이처럼 막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잘하는 거북이 같아요. 공부가 그렇게 팍팍 잘하지 않아요. 물론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확확 전환되는 순간은 있지만, 이게 1년 지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신기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막 확확 그렇게 막 그것만이 꼭 그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너무 자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다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하나 자꾸 이렇게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질문하는 건 뭐예요?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저게 무슨 현상이에요? 자꾸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모를 뿐 하고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제가 어지간한 본문에서는 얘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하기만 해도 저절로 우리 공부가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